자, 이번 강의는 381페이지 맨 밑에 선점 습득 발견이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요 부분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 정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건을 둘로 나뉩니다.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과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을 일단 나눠요. 만약에 무주물이 부동산이라면 국유입니다. 국가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주물이 동산이라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주물인 동산에 안 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주물을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원래 의미는 잊어버린 건 유실물, 땅 속에 있는 건 매장물, 그런가요? 자,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좀 달라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수하면서 세면대 위에 반지를 놔뒀거든요. 근데 그 반지가 세면대 위에 계속 있다면 이것은 유실물인데, 그 반지가 개수대로 이렇게 하수구로 들어가가지고 하수도에 처박혀 있다면 이때는 뭐죠? 발견이 곤란한 상태니까 매장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자, 둘다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까 찾아줘야 되거든요.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라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유실물이 1년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6개월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민법은 개정되는 것이 별로 없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실물은 몇 개월간 공고합니까? 6개월. 매장물은 몇 개월간 공고합니까? 1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첨부 해가지고 384페이지에 부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부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건끼리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달라붙었다는 거죠.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해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동산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도 끝도 없이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러면 X다. 원칙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달라붙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거 제일 중요한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달라붙은 부동산은 증축되는 경우죠. 일단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2층은 누구 것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증축돼 부동산은 부합된다는 말은 원래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2층까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증축한 2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축한 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기억할 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출구의 독립이에요. 만약에 2층이 별도의 출구가 마련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곳으로 보고요.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을이 엉뚱한 갑의 집에다가 증축을 했을까? 일단 임차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임대차 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전세권자일 수 있겠죠. 그럼 전세권과 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설정된 후 2층으로 증축이 됐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저당권과 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간의 부합은 다른 부분과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목은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니까 을이 심었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누구 거가 되죠?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갑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나무는 나무를 심은 을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예요. 또 이 무단으로 경작을 했다 그래서 부합되지 않기 위해서 명의망법 같은 거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은 항상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의 땅에 심은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혼화가 있죠. 혼화라는 말은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동산끼리 섞이겠죠. 그래서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혼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가공이 나오죠. 말 그대로 가공입니다. 물건을 가공해서 다른 물건을 바뀌었을 때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만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중요하죠.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공동소유를 내고요. 두 문제가 나오더라도 공동소유는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공동소유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표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제가 표를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자, 공동소유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개념을 기억할, 의, 종류겠죠? 의.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거냐면, 법인 아닌 사단. 우리가 공부했죠?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다. 그다음에 조합.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소유는 공유다. 그래서 공동소유의 원칙은 공유입니다. 다만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다. 이렇게 의의를 잡고요. 특징들을 보는데 첫째, 지분이 있느냐? 공유 지분 있고요. 합유 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분할하기 위해서 합유는 분할하지 못한다.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분할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총유는 아예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겠죠. 그다음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이고, 하나 그래야 되겠네요. 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에요.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자, 요 표현은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공동소유에서 처음에 이제 공유가 나오죠. 자,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조합과 법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소유가 공유다. 공유의 성립은 설정 계약,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2번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지만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공유의 지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이 60%라 그러면 뭐가 60%라는 거죠? 소유권의 60%라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만약에 공유 지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이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요.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요 공동 소유, 공유에 관련된 판례들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교재 좀 볼게요. 1번 지분의 비율.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한다. 다만 불균등할 수 있겠죠. 2번 지분의 내용에서 1번 소유의 비율이다.
다시 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의 일부인 거죠. 2번 지분의 처분,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3번 공유물의 사용수익, 지분 범위 내에서 목적물 전부를 사용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을이 만약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상속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이때는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으로 흡수가 돼요. 갑과 병의 공유가 되는 거죠. 또 아니면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이 지분이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갑과 병으로 지분이 흡수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에 가지고 대단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로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좀 사례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례로 몇 가지 사례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출제가로서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갑은 단독으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갑이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2분의 1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 2분의 1만 청구하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수익할 것인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의 지분은 2분의 1,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부당한 거죠. 그래서 을이 이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거에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한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2020년 작년이죠. 판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때 을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겠죠. 이게 출제가로서 대단히 높고 다시 말씀드리면 2분의 1 가반수 지분권자는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판례 변경을 했는데 작년 시험에는 안 나왔겠죠. 왜요? 판례가 변경되고 나서 변경되기 전에 시험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가 있는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갑이 요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 토지를 어떻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것인지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죠. 따라서 갑의 점유 사용은 정당한 거죠. 다만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 마지막입니다. 자, 갑이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만약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도 을도 전부에 대해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갑이 독자적으로 병에게 임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따라서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임차인이기 병에게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요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요 네 가지 사례는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고 있죠. 그죠? 388페이지 하단에 제가 핵심 판례 가지고 2020년 5월이네요. 5월 때는 한 판례, 이 판례 변경된 부분 제가 판례를 실어 놨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389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유물의 분할이 나와요.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하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을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갑과 을 간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그 물건을 잘라 갖는 거 현물 분할 아니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주는 거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아니면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 갖는 걸 우리가 대금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 되고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나 또는 대금 분할은 매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협의 분할은 교환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등기가 필요하고요. 또 교환이나 매매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해요. 이 재판상 분할도 물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분할하기 어렵다면은 뭐합니까? 경미할 것을 법원이 명령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이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라는 거죠. 따라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재판상 분할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391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네요. 자, 풀어보죠.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죠. 2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왜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산서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이 사람 제가 아까 임차인이라고 했죠. 대하여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어떻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는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그 사용 수익을 확보받은 점유자, 임차인은 적법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이 임차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고 이걸 우리가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했죠. 5번,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합유. 합유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형태가 합인데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합유물을 분할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동일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총유도 끝났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도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93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에서 2020년 작년도 문제가 있네요. 자, 한번 풀어보죠.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합의물은 분할하지 못합니다. 2번,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점유 합의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당연한 얘기죠. 3번,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X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변경행위든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유자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용익물권 지상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